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투였던 큰 전투였던 메롬 전투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왕은 하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 또 모든 왕들은 이 하솔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수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수가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연합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국 그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이제 아낙 자손들을 이 여호수아가 물리침으로 이제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쫓겨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과제였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사명, 이스라엘을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있는 아주 큰 성읍들 그리고 이 수많은 왕들을 이미 완전히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승리를 다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의 각 땅들을 각 지파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으로 시작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나 또 삼자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잔인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되게 만든 거, 진멸할 자가 되게 만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그들로 이렇게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굳이 그렇게 진멸하셔야만 했나?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자신 스스로들 나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기브온 거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만 이런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또한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이 스스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은 사건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거민을 오히려 그들이 싸움을 걸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더 합심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전쟁이 아주 단시간 내에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전투로 끝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요,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들은요,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한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도 결국 선택해야겠구나, 이런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죄악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만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그랬고, 또 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수없이 많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사건들과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심판을, 멸망을 자처하고 만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들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우리의 그 심령의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온전히 진멸하라 이 명령 역시 결국은 죄는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다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만약 인간적인 정의나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둔다면,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삶에 남겨둔다면 언젠간 이스라엘은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걱정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온전히 내어쫓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섬겼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죠. 이건 역시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이미 승리했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승리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사명이 뭡니까? 이제 자신이 분배받은 자신의 땅 안에서 이제 남은 그 족속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죄와 온전히 싸워 이기지 못하면요, 그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역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온전하게 죄가 진멸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서 그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가 왜 문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에는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죄는 나 스스로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모든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끝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기에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또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기회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싸워야 될 죄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과 우리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